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셨습니다. 자, 제품은 세비지입니다. 미니 세비지 XS고요. 윌리바 기본적으로 좀 옵션을 장착하시고 있는데, 이렇게 해서 또 세팅을 또 원하셔가지고, 이게 턴버클 로드와 함께 이제 쇼크도 메탈 쇼크로 이렇게 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. 자, 메탈 쇼크로 하실 때 일반적 쇼크는 플라스틱 쇼크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자, 메탈 쇼크도 잠깐 볼까요? 아, 플라스틱 쇼크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플라스틱이잖아요. 물론 쇼크이 기본 쇼크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요. 그래도 이 쇼크보다는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쇼크가 낫죠. 찌꺽찌꺽 소리 나네요. 얘는? 오, 소리가 안 나요. 안에서 오일 작용이 제대로 되는 거죠. 그리고 타이어. 타이어 너무너무 이뻐요. 타이어 너무 이쁘고요. 그 다음에 보시면 휠도. 예, 휠도 아주 이쁩니다. 휠도 아주 깔쌈하니 이쁜 그런 타이어가 되겠습니다. 자, 옆모습을 보니까는 이제 모터가 좀 아쉬운데, 모터에 히트싱크를 넣으시고 싶은데요. 이러려면 좀 개조를 좀 많이 하시고요. 나중에 이제 뭐, 업그레이드,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뜨거우니까 그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공회전 한번 해볼까요? 원래 처음에는 이제 2셀로 손님께서 이제 하셨는데요. 2셀로 만족을 못 하셔서 3셀로 했습니다. 2셀로일 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주행이었지만, 3셀일 때는 또 굉장히 또 터프한 그런 주행이 되겠죠. 자, 살짝 조준 키고요. 네, 조준 켰고, 네. 그 다음에 L 키겠습니다. 뿅. 펜 돌아가는 소리가 장난이죠? 네. 딸기가 주행하면 난리가 날것 같아서 공회전만 시킬게요. 먼저. 주행만 나가야지. 아마 제자리에서 한 바퀴 아니라 두 바퀴를 백플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세팅도 잘 됐고요. 배터리도 힘 좋은 배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차 이름은 세비지 S입니다. XS 플럭스예요. 세비지 미니 세비지인데요. 1대8 차량을 거의 뭐 따라잡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었습니다. 이 차의 대항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 차의 대항마가 무엇일까요? 바로 자, 열차가 되겠습니다. 자, 차 무엇이냐? 자, 방식이 신식인데 미니 신식이 되는 미니 방식이에요. 차가 비스무리하게 생겼죠? 자, 근데 어떤 점이 좀 틀리고 같은지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얘는 사실 노말이기 때문에 나중에 옵션하면 좋겠는데 얘는 지금 약간 노말 차량이고요. 노말 차량이고, 여기 보시면은 이게 락앤볼 잠깐 치우면은, 아이고, 락앤볼 잠깐 치우시면은 여기 미니 방식도 있어요. 미니 신식이죠. 미 신식이. 자, 요 차량 사이즈가,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다. 약간 큽니다. 약간 방식이 약간 크고, 신식이 방식이 약간 큽니다. 자, 얘는 1대, 정확하게 14라고 할수 있고요. 사실. 얘 1대 12라고 하시는데, 신식 쪽에서는 얘를 1대 12라고 부르더라고요. 근데 1대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1대 14는 또 얘보다 또 훨씬 작아요. 그러니까는 1대 12와 14의 그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여기서 타이어를 큰것 끼우면 너무 크고, 그 다음에 조향 쪽에서 이게 다 버려요.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신식의 방식, 볼 때는 아무래도, 브러시리스인 제품이 한 수이겠지만, 방식이도 브러시리스 제품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. 유튜브 검색에다가 미니 신식이,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에다가 미니 방식이, 미니 세비지,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. 자, 튜닝 해가지고, 형님께서 잘 구경할 거 나왔으니까요. 이뻐 좀 해주시고요. 자, 미니 신식이, 미니 방식이. 자, 이 제품도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은, 세비지 XS 플러스입니다. 오케이. 자, 업그레이드가 된 세비지 S 플러스. 많이 키워주세요. 아시라고 했습니다. 동영상 궁금하시면 또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. 서보,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쇼크와 그 다음에 턴버클로드, 그 타이어, 제거번호도 다 알려드릴게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꾹. 좋아.